네, 오늘 고생 많으셨죠? 아니에요. 수업 어서 오세요. 네, 네, 맞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버지, 수고하셨어요. 늦게 왔구나. 지금 건너보겠습니다. 그래, 들어들어 가봐. 말씀하십시오. 야, 앉아라. 서 있지 말고. 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여보세요? 어, 지금? 알았어. 자료들은 다 진행 거냐? 아, 네. 저희가 식구가 적어서 뭐 금방입니다. 그래. 저야 워낙 빠르잖아요. 그래, 나 빨라.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. 아, 저 무슨 일인데? 나갔는데 보셨어요? 혹시나 그대만 멀어질까봐 저기 멀리서 진짜 이대로 끝날 거야? 정말 그러고 싶어? 그래요. 자네가 여기 웬일이야? 어? 아빠, 얘기 좀 하고. 더 마음 고생하지 말고 들어가. 자꾸 이러면 너 많이 힘들어져. 어서. 어서 들어가! 쟤 이제 겨우 마음 잡았어, 어? 애 자꾸 힘들게 이러지 좀 말게 좀! 난 이재인 씨 진심을 알고 싶습니다. 내가 왜 당신한테 내 진심을 보여줘야 합니까? 난 다현 씨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합니다. 내 힘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. 이게 내 진심이에요. 이런 마음 아니라면은 그냥 혼자 욕심이라면 이쯤에서 정리해요. 난 원래부터 이기적인 놈이라 남의 생각 잘하지 않습니다. 내 욕심부터 차려요. 나부터 행복하고 싶은 사람입니다. 강선우 씨 진심은 혼자 힘으로 해결해요.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. 그리고 이건 다현이가 선택할 문제예요. 다현 씨 좋은 여자예요. 험한 데서도 나쁜 것보다 좋은 점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.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. 너무 착한 사람이라 이재인 씨 같은 사람한테도 매몰차게 못합니다. 다현 씨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. 됐어요. 그만하면. 들어보니까 우린 서로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군요. 강선우 씨한텐 천사일지 모르지만 나한텐 아닙니다. 그 여자 입만 열면 잔소리하는 여자예요. 혹시 그 천사 같은 여자한테 걷어차여 봤습니까? 아슬아슬한 빨간 원피스 본적 있어요?
한밤중에 부모 몰래 도망 나오는 일 해봤어요? 그런 게 다현 씨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? 그게 다현 씨 진심이라고 생각해요? 그럼 뭐가 진심입니까? 강선우 씨가 보는 것만 진심이라고 믿지 마세요. 한 여자 놓고 서로 다른 모습만 보고 있다는 거 재밌군요. 나한텐 그 여자 여우예요. 아주 특별한. 이게 내 진심입니다. 아, 그리고 천사는 나쁜 놈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? 나처럼 말입니다.